자, 오늘 전주 받아보려면 300명만 선착순으로 주니까 구독 눌러서 유튜브 뜨면 바로 가가지고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놓으면 됩니다. 이거 88TV 앱. 자. 투자가들은 모두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그러죠. 사실 장이 힘든 게 아니라 장이 너무 좋은 장이 왔어요. 주가는 보니까 주가가 싸진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두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림 BNC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춥지. 그런데 이번 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로 말하면 종합지수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약한 애들은 아직 저 고점 돌파하면 됐고 센 애들은 저걸 돌파했다고요. 이걸 돌파했어요, 이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내 주식이 어떤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센 것들은 보면은 돌파를 못했어도 근처에 가 있어야지. 그죠? 돌파를 못했어도 근처에 가 있어야잖아. 이렇게 뭐 대단하죠. 70% 정도 올랐네. 그죠? 종목들이 보면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H소프트 후속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자꾸 삼성전자에 쳐져 있어서 그렇죠. 저 오늘 제목 뭐죠? 삼성전자에 올인한 투자들 필시청. 삼성전자 반도체 셀트리온 집중 분석. 여러분이 제 강의를 12년 들었답니다. 대단하시죠? 한국경제TV에서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재밌어요. 2006년부터 제 강의 들은 분들도 계시고. 계속 검증하는 거죠. 저 인간 만나보자. 저 인간 하는 소리 만나보자. 예, 하긴, 예, 하나의 사이클이 10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장에서 기아차, NC소프트, 현대차 같은 걸로 수익을 냈다면, 그걸 끝까지 다 먹었다면, 이번 장에도 그걸 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빼노션이고, 대한해운이고, 조선주 갈 때 다 먹었다면은, 매번 나오는 주도주는 다 찾아낼 수 있죠. 이번에도 그동안 써먹은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뭘 여러분이 해야 되냐면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 나하고 많은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바닥에서 새로운 주도주 뜨가 보면, 듣도 보도 못하던 조용한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공감하시죠? 2007년에 2008년에 시끄러웠던 거는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시끄러웠어요. 그 밑바닥에 있던 현대차, 기아차는 쳐서도 안 봤던 종목이 NC소프트가 또 개걸레야. 대형주들은 바닥을 여러 번 들어 눌러 할 거고 NC소프트 같이 가벼운 중소형주는 쭉 갈 거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형주만 담지 말고 소형주만, 중소형주만 담지 말고 같이 담아라. 이해가시죠? 여러분 대형주만 담을래요? 삼성전자에 몰빵하실래요? 나 삼성전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몰빵해야 재미없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번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큰 환란이 오면 그동안 가던 종목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공부하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건 승질이 더러워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데는 한번 출발하면 건설주 누가 사니? 4천 원에서 11만 25배나 갔나? 이런 걸 보면 여기 보면은 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이런 건 신문에 안 나. 이런 뭐. 건설주 가지고 동학운동 하자는 사람들은 못 봤어. 그죠? NC소프트 가지고 동학운동 하자는 사람들은 못 봤다고. 그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대형주와 소형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중소형주를 쌍바닥, 쓰리바닥 해주기 바라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깎아달라고 그러죠? 네, 누르면 사야지. 쌍바닥 올 거야. 근데 그냥 가.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냐. 들어올 거야. 무서워. 저러다 손실나면 어떡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치 분석과 지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이건 니먼의 모든 그 시장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패닉에 빠진 자리는 다 공 먹는 거예요. 공. 지금 아까 봤던 종목들이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 패닉에 빠졌던 V자로 판 자리는 보면 V자로 확 나가버린다고. 자,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이에요. CJ 제일제당 이거 보면 6만 8천 원에서 지금 10만 원 넘었으니까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사느냐 내가. 시장이 지금 어디가 가고 있냐. 그동안 시장은 어쩌보면 거래소가 주도했어요. 그죠? 뭐냐면 거래소가 신고가까지 났잖아요. 18년. 그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이거는 돌파를 했잖아요. 자, 코스닥 볼까요? 2000년이 여기에요. 얘는 완전히 찬밥이에요. 그렇지만 잘 보면 매집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더 세죠.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어때요? 그냥 지수를 사세요. 삼성전자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코스닥 종합 ETF 사시는 게 낫겠어요. 보시면은 419에서 지금 600이 넘었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번 장은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쩔은 20년 동안 개도 안 물어가 이 코스닥 이 지수를 살릴 종목을 사줘야죠. 아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준비는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한 번도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난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에.
이번에 나가서 매직 끝나고 눌림목까지 나왔죠. 야, 코스닥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보면 한 번도 정배열 나 있지 않았단 말이야. 다 역배열이야, 역배열. 여기 보면 여기 매직 관계 여기 주물흐물흐물흐물. 이제 정배열 나서 들어눌러 들어눌러 두번 죽인데 이번 코로나로다가 완전히 그냥 콱 죽였죠. 이 모습 보세요. NC 소프트 가는 모습 같지 않냐? 딴거 없어. 주가는 가는 놈이 가는 놈이야. 내가 언제 코스닥 좋아했어요? 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욕만 하던 놈이야. 나야 나. 왜냐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서부터 뭐 코스닥 구대장, 신대장 하면서 좋아하던 사람들 많아 아주. 여기서 보면 끝났는데 여기서 계속 코스닥 매매한 사람들, 내 아는 사람은 한 70억 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내 코스닥 하지 말고 거래소에 이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좋은 종목으로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인간이 나한테 밥도 한번 안사 부자가.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이 다 거지가 됐대. 고수 몰라보면 어떻게 돼? 거지 되는겨. 내가 조언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 코스닥은 이미 다 썼다. 결국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는 마지막 살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파는 장사예요. 주식은 종이 장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테마가 나와서 회장님이 올려주면 올라간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회장님도 종이 파는 거예요. 회장님 종이 장사야. 팔때 되면 나와. 버핏과 그 인간 포스코 팔때 되니까 한국어잖아. 정확히 고점에서 와서 원자재 사야 된다 그러고 막 떠드니 노저스 그 인간은 고점에 잘 와. 대북주 고점 칠때또 와가지고 뭐 북한에 투자한다고 연병 뻥 까고 KBS 나와가지고 또 대북주 다 물려가지고 지난번 강의할 때 내가 차라리 사라 그랬더니 19,000원 때 내가 사라고 했잖아. 폭락할 때 내가 그날 무방에서 추천했어. 내가 그때 못산 애들, 내가 팔라고 해서 나 때문에 팔았던 애들 지금 사라 지금 사라. 내가 세일트는 못 쓴다고, 안 산다고, 못 간다고 그랬지만, 때가 되면 때 세일트는 사, 나는. 삼성전자도 조정한다, 조정한다, 조정 들어오면 산다고. 왜냐면 지금 갈 데가 있는데, 왜 엉뚱한 데가 보초 쓰고 있냐고. 자, 내가 지금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의 전략을 짜줬어. 이 대북주 지금 만지면 안 된다. 지금 사, 지금 사라고. 아이고, 왜 7만원대, 5만원대 지랄들하고 신용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신용이 완전히 확 죽더라고. 잘 봐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건 VIP에서만 강의하는 건데, 천기인데, 막탕에는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요거 이해 못하면 집구석이 가난해져요. 평생을 거지로 살게 돼. 마지막, 변곡점을 모르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번 장에 보라고, 대북주뿐만 아니라, 자, 이번에 대단한 종목들은 이런 거라고. 요번 들어간 자리가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 아직 못 나왔죠. 이런 건 돌파했잖아, 남산알미늄. 대단하죠? 그리고, 저가주가 대박 낸다니까, 저가주. 여기 지금 말할 순 없고, 미치겠네, 여기 지금. 오늘 하나 보여줄까? 이건 아시죠? 이 종목은 내가 1,000원대, 우리 정가의 법칙니 결혼 선물로, 100만원, 200만원 사줬는데, 이거 100만원, 딴거 100만원. 딴 거는 아직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그건 내가 한번 추천해줄게요. 산 자리에서 저점 깨고, 목 조르니까, 콱, 이거 잘 외워둬, 감각적으로 외우더라고, 목 조르면 튄다. 목 조르면 튄다. 목 조르면 튄다. 악재 나오면 튄다. 자, 이게 트레이딩이야. 트레이딩이 딴거 아니야. 튀어나가면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들어오면 사. 아, 쉬워, 그냥. 나는 단타를 잘안 치지만 가끔 종목 선물로다가 이게 트레이딩을 연구합니다. 내돈 벌라고 한게 아니라 트레이딩 연구 차원에서 가끔 해봐요.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내 거요. 여기 보세요. 콜옵션도 막 사고 팔고, 막 풋옵션 때려 벌고, 셀트론도 사고, 넷마블도 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사고. 이거 트레이딩 한 거예요. 다 때려버려. 그래갖고 바로. 왜냐면 선물이야. 이게 현물이 아니야. 이건 내일 만기 끝나는 선물이라고요.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일은 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선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수료가 억당 25만 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계약이면 10주예요. 이게 10주다 그러면 주식 100주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수료를 줄여놓은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뭘로 해야 돼요? 트레이딩은 종목 선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왜 이걸 가르쳐주냐면 아 그거 하지 말라며. 그런데 이걸 안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투자 금액 8, 90%는 전부 트레이딩이에요. 장기 투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 이건 늙은이들은 하면 안 돼요. 아주 에너지가 강한 놈만 해야 돼요. 나도 피곤해, 이거. 늙은이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월가를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거 공부하면서 돈도 많이 잃었어요. 이거 백전백승 아니에요. 나도 막 극하면 깨져. 근데 조금 하잖아, 조금.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 왜? 내가 자꾸 감각을 느껴서 이제 제자들 트레이딩 길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이건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라고 하면 백발백중 깨져.
금감원이 동학개미 운동에 제동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그렇게 집단화해가지고 수익이 날수 없다 이런 거죠. 아셨죠? 매집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로투원이라는 거 같죠? 모든 비즈니스는요 독점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어 사자는 많아야 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갖고 있다. 누구한테 팔 건데? 여러분 주식을 사면서 꼭 누구한테 팔 건가를 연구해 보세요. 전국의 개미들이 삼성전자 다 사가지고 누구한테 팔 건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누구한테 팔 거예요? 동학개미운동에 삼성전자 모두 사가지고 누구한테 더 받고 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학운동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집단화가 이뤘던 거예요. 이게 2014년 11월 달에 나온 동부증권에서 나온 ELS, 두산중공업으로 만든 ELS예요. 어떻게 됐어요, 두산중공업? 다 낙인됐죠? 깡통이에요. 여기 보면 두산중공업 11년이니까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11년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게 두산중공업 들어갔으면 어떻게 박살 났죠. 그래가지고 16만 5천 원 하던 놈이 2,395원. 주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시세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지 말고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지 말아야 된다. 단 중요한 건 뭐죠? 추세가 망가지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인수봉으로 보였어요. 근데 거점이 정확히 내가 이거 옛날 글 보면 다 있어요. 내강에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이거 OCI, 이거 조선주, 해운주 다 때려줬잖아요. 내강인을 꾸준히 오래 듣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내강인을 듣다 보면 고점 물려요, 안 물려요? 물렸다가도 바로 빠져나와야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여기서 빠져나올래? 16만 원 준거 10만 원이라도 손절매 해야 돼, 안 해야 돼? 16만 원 주고 뭐 물렸다도 10만 원이라도 받아야죠. 2,300원 받을래 그러면 2,300원? 2,300원 오면 다 손절해. 그래서 대상투를 연구해야 돼. 시세 원리 모르면 가끔은 밑주고 팔지도 알아야 돼. 시세 원리를 알면 이걸 만지지도 않죠.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이거 보면은 셀트론 헬스케어예요. 셀트론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가 요번에 들어간 자리잖아요. 2003월 달 고점. 내려갔다가 고점을 돌파해버렸잖아요. 삼성전자 이 밑에 있죠.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셀트론이나 셀트론 헬스케어가 더 나은 거지. 이번 장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나스닥 100 ETF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심들 하세요. 반등 나올 때잘 찍고 나와야 돼요. 본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까 두산중공업처럼 16만 원 준거 10만 원에 손절하고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끝없이 믿을 것 같지만 그 믿는 거 여러분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있잖아요. 여기 펀드 막 전부 난리가 났었죠. 무슨 펀드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그 펀드가 막큰또 시끄럽게 떠들어서 뭐 10년 보유한다고 뭐 온통 막 그냥 유튜브를 도배를 하더니 그 베트남이 여기 와 있어. 1200대에서 650이니까 딱 반토막 났네, 반토막. 지금 펀드 들으라고. 아니, 지금 베트남 거 사, 베트남. 나 여기서 이번에 여기 이 3일 전에 베트남 주식 가지고 망창 사버렸어요, 아주. 베트남도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죠? 첫 번째 매집하고 눌리고 처음 정배열 나서 딱 출발하면 좋겠죠, 그죠? 25개월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조정은 최소한도 15개월에서부터 17개월 또는 25개월 조정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셀트론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필연이야, 이경남은 들어와야지. 멀면 안 돼, 물면 안 돼, 몰빵 쳐서 안 돼,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와서 신용 까. 신용 다 까잖아요. 작살 났죠, 신용들. 신용 안 돼, 몰빵 안 돼, 말안 들으면 뒤져. 그죠? 예, 말안 들으면 뒤지는 거예요. 돈 갖다 바쳐야 돼.